궁극적으로는 MES도 기업의 이익을 실현하는 목표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뭐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할 때는 규모의 효과를 가지고 기업들이 이익을 냈고요. 그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조원가를 직접비를 절감하는 형태로 이익을 내왔다면 현재는 이런 부분을 다 함께 권리에 의한 이익,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산활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낭비요소들을 관리를 하고 줄이고 어떤 필요하면 수율을 향상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들을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점점 데이터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있어서 MES가 활용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사이클 타임, 리드 타임,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투입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출하한 데까지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제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쪼개서 관리를 해보면 어떤 공정과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하고 하는 데 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업시간이라고 하고요. 그런 작업시간을 또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부가가치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프로세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과 공정이 물론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배치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공정이 아닌 단속 공정, 디스크리트 형태의 공정이면 공정과 공정 사이에 작업이 끝나면 이동을 시키고 작업 대기를 하고 다시 생산을 투입을 해서 공정 진행하는 설비에 투입해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런 어떤 이동과 작업 대기 시간들을 큐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 90년대 반도체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어떤 제품별로 어떤 설비에서 어떤 공정 조건으로 생산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를 실제 초식에 가지고 다 쟀어요. 그게 이제 그 기업들에서 그 생산 관리, 쉽게 말하면 학문적으로는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산업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작업 동선, 작업 효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초식에 다 재고 그게 제품 원가에 얼마큼 반영, 어떤 제품은 어떤 공정에서 제품 원가에 얼마 반영할지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왔는데 이제는 설비들이 그 온라인에 연결되기 때문에 설비에서 공정을 진행했던 시간과 끝냈던 시간 더 세분하게 나누면 설비에서 어떤 조건을 체인지하는 시간, 퍼지하는 시간, 실제 설비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 실제 가공하는 시간 이런 걸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버 리큐먼트 이펙티브니스라 해서 OE라는 개념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뭐 OE까지는 아니지만 공정을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부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수작업을 했던 것을 이제 시스템으로 설비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비별 실가동률 또는 제품 투입 원가 이런 것에 반영을 하고요. 정확한 집계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설비가 가동 중인지 아닌지 설비가 놀고 있는지 놀고 있으면 새로운 단제품을 넣어서 빨리 가공을 하게끔 하고 뭐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반도체 공장에 첫 입사했을 때는 그 3교대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작업별로 어떤 공정 에어리어별로 직장들이 있었고요. 그 직장들이 어떤 설비에 어느 라트를 언제 생산을 했다, 몇 개 생산을 했다는 거를 퇴근하기 30분 전에 그 PC 터미널, 그 옛날 PC가 아니었고요. 그 시스템 터미널에서 로트 번호별로 수기로 기록했던 걸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확하게 투입 시간과 정확한 설비에서 나온 시간을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실 가동 시간을 집계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설비를 더 사야 되는지 어떤 바틀넥 공정이 있는지를 부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해왔다면, 분석을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세스 타임만 정확히 실시간으로 안다 그래도 굉장히 그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큐타임. 이렇게 보시면 어떤 공정은 이제 주문이 많다 보면 실제 작업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런 리드 타임, 큐 타임, 그 부가가치 시간하고 대기 시간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를
MES를 가지고 어떤 물류 자동에 의한 투입을 통해서 대기 시간 감소한다든지 스케줄링을 통한 체류 시간 감소한다든지 장비 가동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수리 중이거나 문제가 있는 설비를 피해서 투입을 한다든지 디스패칭 그 설비에 어떤 로트를 투입을 해야 더 빠르게 그 생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제품을 계속 동일한 설비에서 작업 조건 변경 없이 생산하면 굳이 작업 세팅 시간 그 조건 변경 시간이 없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실제 대기 시간이 줄어들겠죠. 생산 시간도 줄어들고요. 그런 것들을 룰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MES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제공품이 쌓이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결국 이 제공품도 모든 설비에 동일하게 그 대기하는 반제품 없이 100% 생산만 하고 있으면 제일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어찌하다 보면 어떤 공정에서는 놀고 있고 어떤 공정에서는 작업해야 될 제품들이 쌓여 있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품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요. 여기에 보면 위입에 대한 관리 항목들을 쭉 리포트로 관리를 하고 이 리포트의 기본 데이터는 다 MES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장 안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생산 직장들이 택타임을 조정한다든지 버틀넥 공정을 알고 공정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비를 더 투입을 한다든지 어떤 리스케줄링을 통해서 공정 계획을 좀 변경을 한다든지 제작업을 줄인다든지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정별로 밸런스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해 줄수 있는 게 이제 MES가 되겠습니다.